진짜 오늘 나를 사육하는 날 같다. 어머,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왜 이렇게 시작해볼까? 그래. 응? 벌써 킨 거야? 응. 약속을 했으니까 해야지. 어쩔 수가 없지. 여기 이제 다 꺼내야 되겠지? 응? 아, 그치. 네가 다 꺼내야 된다며. 꺼내는데 뭐를 주고? 이거 보면 진짜 사람들이 기절할 텐데. 그래? 유통기한 보면. 오, 씨. 아, 뭐가 이 일단은 그 한 칸을 먼저 비워야 되나? 응? 아니면 위아래 다 할 거야? 위아래 다 해야 되지 않을까? 한 번에? 그래. 한 번에? 그럼 한 번에 다 해야지. 그래. 뭐해? 꺼내놓고 보니까 별거 아니구나. 일단 깔고 시작할까봐. 그래. 이게 위생률 도마로 내가 사가지고서는 도마로는 안 쓰고 여기 이렇게 깔고 그거를 쓰고 있어. 좋은데? 그치? 그래서 이거 일단 길이를 재야지. 아빠가 없으니까 야 저녁 시간에 이렇게 토요일 저녁 시간에 내가 그냥 나를 사육하면서 계속 먹고 자고 자고 45cm 해야지. 그걸 이거 찍지 말고 좀 잡아봐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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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1cm가 모자라는데? 아니 길이는 이렇게 되지 않았어? 아니 들켰다. 아 이렇게 되는데 살짝 길어서 날 속일 순 없어. 야, 근데 딱 좋아. 이게 약간 남아야지. 아니 그걸 봤냐? 아 진짜. 내가 뭐든지 좀 대충대충하는 게 있어서 그래. 엄마가 원래 이렇게 꼼꼼한 사람이 아니라 대충 사람이라 이번엔 더 길어. 못 살아. 이렇게 하자. 응? 일단 여기 하고 그다음에 이거 또 꺼내자. 그래. 일단 그럼 여기서 버릴 거 먼저 버리고. 우리 집이 밀가루를 옛날만큼 안 먹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그럼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는 유통기한일 뿐이야. 근데 또 1년이 넘게 넘었는데? 근데 문제는 얘를 안 뜯었다는 것도 문제지. 근데 우리가 그래도 옛날에는 밀가루도 먹고 쓰기도 해먹고 그랬었는데 너네가 이제 크고 큰 다음에는 내가 이 밀가루를 반죽해서 너네를 뭐 헤매길 일이 완전히 없어진 거지. 근데 이것도 왜 사놨는지 알아? 그때 밀가루 파동 나가고 막 엄청 밀가루가 올란다고 막 난리 났을 때 내가 미리 사놓은 거지. 근데 결국에는 이걸 안 먹은 거야. 벌까? 아 이게 너무 고민인 거야. 근데 우리 애가 또 밀가루를 또 안 먹잖아. 그냥 내가 너무 먹고 싶으니까 가서 사 먹잖아. 그래. 그 1년이나 넘게 지금. 이거는 있잖아. 이 통은 또 아빠, 아빠를 고문하는 그 고문님이 이 빈통 지금 몇 개 더 있어. 준 거야. 그래서 내가 튀김가루 이런 거를 여기다 딱딱 넣으면 오히려 좋겠다. 튀김가루가 남아. 이게 여기 다 안 들어가더라고. 이게 그래서 이게 부침가루야. 부침가루 어떻게 하냐? 이거 꺼내놨는데? 이거? 이거. 이게 남아가지고, 부침가루가 남아가지고, 튀김가루랑 부침가루랑 이거 섞어버렸어, 그냥. 아.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고, 이걸 그냥, 이것도 그냥 여기 통에 담을까? 아, 통이 더 있다고? 응, 통이 더 있어. 그러면 오히려 더 깨끗하지 않을까? 이거는 뭐, 여가지? 면봉? 이런 게 여기 또 있네. 그럼 버리자. 이거 버리자고? 응.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산 게 아니고 이제 집어넣어보자 다시. 그리고 이런 비닐봉지 이런 것도 버릴까? 그러면 이제 이게 신나게 쓸 거야. 기억난다. 이거 엄마가 결혼할 때 산 수저야. 그래? 근데 이거를 사용 안 하니까 내가 아마 깨끗이 씻어서 여기가 넣어놨나 봐. 이거는 너네들 어릴 때 쓰던 수저인데. 결혼할 때 한 거라면 뭐 의미 없어?
그래? 응, 루컨 스탠스전데 뭐 이게 뭐뭔 의미가 있겠어? 그래도 아기 때 썼던 거는 이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하나는 봐. 자 이제 해볼까? 이거는 좀 버려. 버릴까? 그다음에 이거는 전분가루. 정리가 아주 잘 되어있어. 이거는 다시 통에 같이 넣어놔야 되겠어. 그게 제일 깨끗한 것 같아. 통을 왜 통에다 굳이 하지 마? 근데 통에 넣으면 쓰기도 편해. 그럼 통에 넣어. 내가 이렇게 좀 덜렁거리는 사람이고 당황이라 이게 사람이 꼼꼼하지 않으니까 이게 자꾸 당황하는 것 같아. 아닌가? 반은 버리고 지금 반까지는 아니야. 그래도 이것도 더 안 들어간 거. 아 그러니까 이런 면이 이제 골치 아프거든. 그럼 이게 버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. 매번 그 것보다 적은 양을 사야 되는데 그게 적은 양이 그렇게 안 나와. 그러니까 나는 저 통을 왜 그럼 요번까지만 이렇게 해야지. 아 좀 깔끔해 보려고 그랬지. 나도 다 안 들어가. 아 부지런히 먹는 수밖에 없는데. 물병은 이제 저기 끝이야? 물병? 또 있을걸? 버려? 새 건데? 일단은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그 저 위에를 같이 정리하면 됩니다. 아 위에가 더 무섭지? 얘 무섭다 그치? 위에는 진짜